먼저 과제로 내드렸던 임대차 관련 소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의 답안을 다 검토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주로 이제 토요일 밤에 저에게 메일을 답을 주고 있는데, 제가 또 주말에는 인하대, 한양대 강의를 이제 많이 찍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이제 좀 바쁜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린 답안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강평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이 기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기록은 임대차와 관련된 그 내용들로 비교적 간단한 기록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변호사 시험에서 보게 되는 기록 문제는 이런 쟁점이 몇 개가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실 3분의 1 정도의 분량도 될지 말지입니다. 어떤 해는 굉장히 많은 쟁점들을 이제 물어보는 때도 있고, 어떤 해는 이제 그거보다 좀 적을 때도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 여러분이 이제 요 작성한 과제는 한 3분의 1 정도의 분량에 해당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시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3시간 동안 쓸 분량은 아니고, 1시간 반 정도에는 여러분이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계속 기록을 이제 연습해 가면서 시간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 사례는 이제 두 가지로 쟁점이 이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수금 청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수 청구권에 대한 쟁점입니다. 이게 양수금에 대한 사건 이제 메모를 간단하게 해보면은요, 강호동과 이제 김병만 사이에서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계약 체결 일자는 2018년 7월 1일이고요. 임대차 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0년 7월 20일이고요. 임대차 보증금은 이제 2억 원입니다. 그리고 월 200만 원의 이제 차임을 약정을 한 그런 이제 임대차 계약입니다. 강호동이 이제 유재석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했습니다. 2020년 6월 1일에 양도를 했고, 채권 양도 통지가 6월 4일에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항상 그 통지는 이제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표시 같은 경우에는 언제 도달했는지를 항상 기록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는 보내고 3일 뒤에 도달한 걸로 간주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쉬운데, 어떤 경우는 언제 도달했는지를 기록에서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요그 양수금 청구와 관련된 쟁점들이 있는데요. 뭐 임대차 계약이 이제 종료가 됐느냐에 관련해서는 요 사건의 경우는 이제 일반 임대차를 이제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먼저는 임대차의 경우는 이게 상가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느냐, 뭐 주택 임대차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런 경우에는 대항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이라든가 이제 그런 특칙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그 먼저 이 임대차가 어떤 임대차이냐 라는 거를 먼저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대차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각 임대차의 특칙들도 여러분이 잘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는 일반 임대차를 이제 전제로 한 것이고요. 이제 2년 연장 합의를 했다. 강호동과 김병만이 임대차 기간이 이제 끝나갈 무렵에 강호동, 김병만이 임대차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합의를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채권 양도 통지가 된 이후에 합의를 했다면은
유재석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그러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통지 이후에 합의라면은 효력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김병만이 이제 또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은 강호동으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양수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강호동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도록 이제 유재석이 김병만을 대위해서 인도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이행 항변권은 일리가 있기 때문에요. 인도 대위 소송,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서 강호동에게 인도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다. 근데 여러분이 기록에 보시면은 강호동이 이제 채권자 대위 소송의 요건을 갖췄는지를 이제 다투고 있습니다. 김병만이 무자력이 아니다. 보통 이제 금전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임대차 보증금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 강호동이 빨리 인도하도록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차임이나 차임 상당 부당에 대비 공세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서 강호동이 인도해야 된다라는 거는 무자력과 관계가 없다 이거야. 채무자의 무자력과 무관한 것이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채권자 대위 소송이 인정이 되는, 그러니까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한 것이지만 채무자의 무자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제, 이제 김병만은 차임, 그다음에 부당이득, 그거를 이제 공제하고 주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그 공제 주장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유재석이 이제 공제하지 않은 보증금을 청구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요 김병만의 주장이 부당하다 이렇게 이제 그 김병만의 어떤 그 항변을 이제 배척하는 그런 이제 청구 이후 부분에서 그 부분을 기재를 해줘야 될 텐데요. 근데 임대차 보증금의 어떤 담보적 성격 때문에요. 임대차가 종료한 시점에 모든 차임 부당이득이 이제 당연히 공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 공제 부분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청구 자체를 공제를 인정하고 이제 보증금을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요 부분에 대해서 김병만의 항변으로 이제 기재해서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차임 부당이득에 대한 추심 명령이 있었는데요. 이수근이 일정 이제 집행 채권에 기해서 요 차임 채권에 대해서 어떤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압류 추심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임대차 보증금의 담보적 성격 때문에 그 압류 추심 명령 받은 부분도 공제할 수 있다는 게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도 그냥 공제를 인정하고 기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요.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변 그리고 배척 이렇게 기재해 줄 필요가 없고 그대로 그냥 다 인정하고 기재를 해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요. 거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 이 페이지에 보면은 문제를 보면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증권 양수금에 대하여 그래서 실제 여러분 변호사 시험에서도 맨 앞에 있는 이제 상담 일지 이런 부분에 이렇게 간단한 사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좀더 자세하게 나올 때도 있고 변호사 시험에서 그게 조금은 간단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래도 상당한 이렇게 중요한 핵심 쟁점들이 이 부분에 이제 기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을 읽으면 이번 기록 시험에 이거를 물어보겠구나라는 감이
이제 와요. 예, 그리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과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뭐 중요한 쟁점이 거의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마치 사례형 문제처럼 핵심 쟁점이 여기에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가번에 보면은 강호동이 임차해서 인도받아서 사용하고 있다. 나번에 보면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받았다. 예, 그다음에 다번에 그 2020년 3월 20일부터 2020년 공제 부분이죠. 2020년 3월 20일까지만 지급하고 3월 21일부터 이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이제 공제를 하고 보증금을 청구해 주면 되겠다는 것이죠. 자, 라번에 보면은 임대차 보증금 양수받은 이후에 임대차 기간을 요 둘이 2년 연장을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공부했지만은 채권 양도 이후에 이 연장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번에 보면은 김병만은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이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이거요. 그래서 강호동이 김병만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권에 기해서 인도를 청구 한다는 것이죠. 자, 바번에 보면은 연체 차임, 뭐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이거를 이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예, 근데 이거는 다 인정을 한다 이거야. 다 인정을 해서 그러니까 의뢰인이 뭘 원하든 간에 전부 승소할 수 있는 청구 취지를 이제 써야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는 다 인정을 하고 기재를 해줍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어떤 상대방이 이런 항변을 했고 배척한다 이게 필요하지 않죠. 청구 아예 청구 자체를 그거를 인정하고 그거를 이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면은 최대한의 양수금을 청구하고 가능하다면 지연 손해금까지 받고 싶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지연 손해금은 받기가 어렵겠죠. 목적물이 인도가 돼야 이제 그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가 발생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그걸 반영해서 지연 손해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록을 이제 보시면은요. 네, 4페이지에 보면은 등기부가 이제 나오고 5페이지에 또 건물에 대한 등기부가 나옵니다. 김병만이 이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이다라는 게 나오고요. 자, 6페이지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임대차 계약서는 이제 요 계약 내용들, 임대차 기간, 보증금, 차임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서 표시를 이제 해야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채권 양도가 이제 2020년 6월 1일에 있었고, 그다음에 채권 양도 통지서가 있습니다. 9페이지예요. 그래서 그게 6월 1일날 보냈는데 도달 주의니까 6월 4일날 도달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유재석이 김병만에게 이제 양수금을 보내달라는 내용 증명이 있습니다. 2번에 보면 지연 손해금도 지급해달라고 되어 있는데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렵겠다는 것이죠. 11번에 보면은 유재석이 이제 강호동에게 목적물을 이제 인도해달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2페이지에 보면은 자, 김병만이 이제 그 보낸 답변인데 여기 이제 중요한 쟁점들이 여러 가지 들어 있습니다. 1번에 보면은 이게 2020년 6월 말경에 임대차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근데 채권 양도 통지가 된 이유잖아요. 그러니까 양수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그게 확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보면은 강호동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서 목적물을 인도받기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대위해서 강호동에게 인도를 청구해야 되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 3월 20일에
200만 원 지급하고 그 이후에 차임과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공지하고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요, 요 날짜가 조금 그 뒤에 기록하고 좀, 안 맞는데, 2020년 2월 21일부터 2020년 7월 20일까지로 수정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5개월치 차임 및 부당이득 채권이 이렇게 이수분에게 이제 압류 추심이 됐다. 그래서 어떤 그 담보적 성격 때문에 공제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건 인정을 하고 공제하고 청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5번에 보면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요 부분도 이제 인정을 하고 청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13페이지에 보면은 압류 추심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기록을 계속해서 이제 많이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익숙하게 압류 추심 명령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가 되는구나. 그래서 사실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압류 추심 명령이 있었다라는 걸 기록에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또 송달 증명원이 있고 그다음에 16페이지에 보면은 강호 등의 이제 답변서가 있는데 여기도 1번에 보면은 2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2번에 보면은 여기가 무자력이 아닌데 지금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할 요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금전 채권 보전을 위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이긴 하지만 이 경우에 보증금의 보전을 위해서는 강호동이 목적물을 인도하게 할 필요성이 있고 그건 채무자의 무자력과는 무관하다라는 내용을 기재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박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시 소장을 한번 보시면요. 이건 뭐 정답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예시. 제가 예시로 이제 적어 놓은 거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이제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장 앞에 인적 사항을 보면은 뭐 원고, 피고 다른 내용은 다 아실 거고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주민등록번호를 유재석과 이광수에 대해서 이제 기재를 하는데 각주 1번에 보면은 최근 소장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이제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이제 등기등록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도 이제 기재한다. 이게 이제 판결서 기재례가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에 유재석 이광수의 경우에만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소장을 기재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아직도 많이 기재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집행할 때는 또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또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양수금 청구에서 이제 주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면 되고요. 청구 취지를 보면은 1번을 보면은 피고 김병만은 피고 김병만은 강호동으로부터 그 건물을 인도받은 것과 동시에 2억 원에서 2020년 3월 21일부터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2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요 기재례는 이어두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때부터 건물이 인도 완료될 때까지 월 2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기재를 해줘요. 그래서 월 200만 원 비율에 의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라. 그 다음에 강호동은 그 건물을 인도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을 이제 가서 보면은요. 1번 양수금 등 청구입니다. 그래서 피고 김병만에 대한 이제 양수금 청구해서 쌍가로 1번에서는 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쭉 기재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피고 강호동은 김병만으로부터 2018년 7월 1일, 그리고
목적물, 임대차 목적물을 적실해주고 이 건물을 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200만 원, 기간은 이렇게 정해서 임차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을 하고 그 건물을 인도받았다. 요 내용까지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관련 소장에서는요, 이런 임대차 계약을요, 계약 날짜, 그 다음에 임대차 목적물, 그 다음에 보증금 차임, 임대차 기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적실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급을 했다, 보증금을 지급을 했다. 그 다음에 목적물을 이제 또 대위에서 이제 인도 청구도 하기 때문에 인도 받았다는 것까지 기재를 해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쌍거리 2번에 보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양도 받았다. 채권 양도를 원고는 2020년 6월 1일 피고 강호들로부터 그 채권을 이렇게 양수 받았고 그리고 채권 양도 통지를 이렇게 해서 도달하였다. 항상 도달주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확인해서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채권양도 통지를 언제 해서 이게 도달하였다. 그렇게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차임에 대한 공제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쌍가로 3번에 보면은요, 강호도는 피고 김병만에게 2020년 3월 20일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이후에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020년 7월 20일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그것까지 이제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공제가 돼야 되는 거니까요. 차임 상당의 부당이 되기 이제 공제를 인정하고 청구를 하니까 이것도 기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쌍가로 4번에 보면 그러므로 결론 부분입니다. 김병만은 강호동으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양수금에서 그 공제한 거 2020년 3월 20일부터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200만 원 비율에 의한 차임이 부당이 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기재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호동에 대해서 이제 인도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강호동이 김병만으로부터 건물을 임차하고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돼서 이제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자, 원고는 피고 김병만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피보전 권리가 뭔지를 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김병만을 대위해서 인도를 청구하는 것이다 라고 기재를 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런 기재는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채권자 대위에 기해서 이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피보전 권리를 이렇게 기재를 해주고 이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청구를 한다. 이거를 이렇게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잘 숙지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쌍가를 1번에 보면은 이 피고들 둘다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임대차 계약이 합의에 의해서 연장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양도 통지 이후에 어떤 임대차 계약의 연장에 대한 합의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런 내용으로 간단하게 배척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상되는 주장에 대한 반론은요, 예상되는 주장을 아주 간단하게 핵심을 이렇게 딱 기재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반론을 간단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기재해 주면 됩니다. 이게 너무 장황하게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피고 강호동이 채권자 대위 소송의 요건에 대해서 따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피고 김병만이 무자력이 아니기 때문에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항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임대차 목적물 인도가 요
그 보증금 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의 보전과 임차인의 그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 의무는 무관하다. 임대인의 자격,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수 없다. 이렇게 배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차임 공제, 예, 그 다음에 차임 이렇게 추심 명령된 이후에도 공제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예, 원고가 다 인정을 하고 청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상대방이 이제 예상되는 주장으로 써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수용을 해서 청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기재해 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첫 번째 이 양수금 청구에서의 쟁점은 사실 굉장히 명확합니다. 명료하고요. 그리고 어떤 뭐 사례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했을 때도 아주 이렇게 적을 내용들이 이제 분명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기록형 시험은 사실 사례형 시험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운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아주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록 문제의 특성상 아주 많은 쟁점들을 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 위주로 이제 그게 딱 이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쟁점을 파악하고 항상 결론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답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득점을 할수 있어요. 일단 결론을 맞추고 청구 취지만 정확하게 맞추면요.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은 조금은 이제 조금 자유롭게 쓸 수는 있는데 요건 사실 위주로 간명하게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주 뭐 어떻게 청구 원인을 쓰라는 딱 정답은 없지만은 제가 예시 소장에서 이렇게 써드린 요 정도 내용들이 아주 간명하고 간결합니다. 소장은 너무 장황하면 좋지가 않아요.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요건 사실 위주로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것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또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쟁점은요. 건물 이제 매수 청구권에 대한 것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아주 간단한 내용인데요. 이게 토지와 건물이 이제 다 이제 유재석 소유였습니다. 근데 이 건물을 이제 이광수에게 3억 원에 2015년 6월 13일에 매도를 했어요. 사실은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근데 유재석이 이광수에게 건물 철거를 이제 구한다 이거예요. 건물 철거를 구한다. 그러면 이광수가 관습법상의 법정이상권이 성립했다라는 주장을 적시해주고 그거를 이제 배척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유재석이 이제 건물 철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이광수의 매수 청구권 그게 이제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이전 등기하고 인도하라 이거를 이제 구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적시해줄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광수에게 철거와 인도를 구하는 이제 소송이라면은 이광수의 법정이사건이 성립했다는 주장 부분은 중요한 항변으로 기재해주고 배척해줄 그런 필요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임대차 계약을 2015년 6월 13일부터 2020년 6월 12일을 기간으로 하고
월 100만 원의 차임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 이제 체결됐는데, 요 임대차는요, 이강수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건물 소유 목적의 임대차라는 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갱신 청구를 했는데 거절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핵심 이제 쟁점들을 보면은 뭐 법정 유상권을 취득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법정 유상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임대차 계약을 따로 체결했기 때문에 법정 유상권은 취득한 법정 유상권을 포기한 것이죠. 근데 요 사안에서는 이제 유재석이 철거 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한 항변 배척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수 청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러니까 토지 소유 목적이 임대차였는지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갱신 거절을 했는지, 그다음에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됐는지, 행사가 됐다면 이제 그 의사 표시가 또 도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 매수 청구 의사 표시가 도달했느냐. 그리고 그 도달한 날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의 형성권이기 때문에요. 일방적 의사 표시에 의해서 법률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날짜, 도달한 날짜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보고 그몇월 며칠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사안에서 이제 쟁점이 이 임대차 기간이 끝난 이후에 이광수가 이제 그 차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후에 이제 월세를 미지급했다. 이 경우에 이제 부당이득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겁니다. 이강수가 이제 건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인정된다는 게 우리 이제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토지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청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기록을 보면은 17페이지에 보면은 건물 매매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건물을 3억 원에 이제 이렇게 매매를 하고 목적물을 이제 이광수가 인도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은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기록에 이게 따로 나오는 경우도 이제 많을 거예요. 사실은 매매 계약서하고 토지 임대차가 따로 이제 기재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건 좀 간략하게 이제 제가 기록을 만들다 보니까 거기 안에 임대차에 대한 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토지 소유 목적이라는 거죠. 매매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였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는 유재석 소유이고, 그다음 페이지 건물 등기부를 보면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이제 이강수에게로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은 6월 1일에 이제 그 갱신 요구를 했다. 이광수가 갱신 요구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유재석이 거절했습니다. 그다음에 밀린 차임도 지급해 달라라고 유재석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은요. 또이 부분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다. 사실 유재석이 건물 철거를 구하는 거라면 아주 중요한 항변이고 요거를 이제 배척해 주는 기재를 잘 해줘야 될 건데요. 이 경우에 이제 매수 청구권을 기한제 행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게 9월 2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일 뒤에 도달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형성권이니까요. 그래서 그 날짜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제 인정하는데, 여기 보면은 매수 청구권 행사 이후부터는 차임상 등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나 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이 인정이 된다. 그다음에 확인서에 보면은요, 매수 청구권의 경우는 이제 목적물의 시가가 얼마냐가 중요하잖아요. 3억 정도다. 그다음에 차임은 어느 정도이냐? 150만 원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장에 보면은요, 청구 취지 이제 3번에 보면은 이제 위강수는 이제 이게 건물에 대한 매매가 된 거니까요. 위강수는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유재석에게 넘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도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당이득도 반환해줘야 됩니다. 유재석은 이제 유강수에게 이 3억 원의 매매 대금을 지급해줘야 됩니다. 이게 동시행 관계니까요. 피고 이광수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그 건물을 인도하고, 그다음에 2020년 9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그리고 이게 위서 표시가 도달한 때, 그때 이제 그 매매 계약이 체결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2020년 9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2020년 6월 13일부터 지급하지 않았으니까요. 월 150만 원의 요 토지 이용에 대한 부당이득을 지급하라. 그렇게 기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은, 청구원이 2번에 보면은, 피고 이광수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의 부분에 보면은요. 자, 가번에 보면은, 원고가, 요 피고 이광수에게 그 건물을 3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그럼 그 다음에 나번에 보면은 그 건물 소유 목적을 위해서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요 건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일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피고가 건물을 소유하면서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목적이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임대차 목적물을 써주고, 보증금 없이 차임 100만 원을 임대치 기간 요때부터 요때까지로 해서 정하여 임대하고 이를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줍니다. 다번에 보면은 갱신 요청과 거절, 그 다음에 매수 청구권을 이제 행사해서 그게 23일에 도달했다. 라는 내용을 기재해 줍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됐다. 건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가 됐다. 네, 라번에 보면은 임대차 기간이 기간 만료 종료된 이후에 요 토지를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요 건물에 대한 시가는 얼마고 요 차임 상당은 얼마이다라고 해주고, 결론 부분에서 그 피고의 매수 청구 의사 표시가 도달한 날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광수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과 동시에 인도하고, 그 다음에 2020년 9월 23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그다음에 부당이득으로서 6월 13일부터 150만 원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 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여러분이 작성해서 보내준 소장은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주에 좀 간단하게라도 코멘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